선진 민주국가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는 자원봉사자의 수와 또 자원봉사의 수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면 나를 희생하고 다른 일을 돕는 데 힘쓰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빠질 수 없겠죠. 전국 최초로 확대 개편된 수원 의용소방대 발대식 현장, 박하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고 용감한 수원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자 임용장 수여식 현장.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각 구별 확대 개편된 수원 의용소방대 연합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작은 규모로 활동하던 의용소방대는 이번 개편을 통해 16개 대 총 1,200여 명의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소방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시민들하고 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원 의용소방대는 앞으로 화재 지원, 구조, 구급 등의 소방 보조 활동은 물론 지역 안보까지 완벽하게 대비하게 됩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력을 저희 의용소방대에서 보충해서 정말 수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라는 슬로건을 실천해가고 있는 경기도는 의용소방대원들과의 교류 외에도 소방시설과 예산 지원 등의 방법으로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박하나입니다.